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본인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예. 안에 들어가서 담임점주님들 의견이 뭐냐. 입금비라든지 월세라든지 부동산가 뛰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하는데 점주님들이 그전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좀 계속 말씀들 하세요. 민원을 하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. 예. 최저임금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수비를 늘리고 이것도 나가서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고 정부가 또 지원할 수 있는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드는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어떤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그쪽에 신고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누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담임점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 원씩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어떤 신청 방법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창업을 하시게 되면 대박 나시기를 해요.